안녕하세요. 한진섭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등불로 시작한 지도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의 제목, 바로 여로보암의 그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는 듣보잡 왕들이라는 부제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걸 제목으로 쓸까 하다가 아무래도 좀 어감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여로보암의 그늘로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왕들이 나답과 바하사, 엘라.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생소하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왕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제를 붙였고요. 오늘 이 세 명의 왕들은 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을 이어서 2대, 3대, 4대 왕이 되었던 그런 왕들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다의 왕 아사를 배웠고, 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을 배우게 돼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을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하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때 있었던 사건을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세 명의 왕들은 시기적으로 보면 모두 다 그 유다왕 아사, 유다왕 아사와 그 통치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나답, 바하사, 엘라 모두 아사의 통치 시절에 있었던 왕이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시므리와 오므리 왕을 배우게 되는데 이 왕 역시도 아사와 그 통치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그건 그만큼 아사 왕이 아주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당시에 얼마나 참 수많은 혼란과 그런 여러 가지 역모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유다 나라에서 아사왕 한 명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다섯 명이나 그 왕이 바뀌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섯 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아사왕 제38년째 해였으니까,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아합 왕도 아사와 그 통치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약 40년의 시간 동안 총 6명의 왕이 바뀌게 되고요. 그 속에서 3번이나 왕조가 교체되는 그런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 그 가운데 이 세 명의 왕들, 나답, 바하사, 엘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나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나답은 왕이 되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횟수로 2년이지 실제 나답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1년이 조금 넘었던 아주 짧은 통치만을 남기고 갔던 그런 왕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답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답에 대한 평가인데요. 근데 이러한 평가는 비단 나답만이 아니라 바로 이 나답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바하사 일라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로보암의 그늘이다 그렇게 지은 것인데요. 바로 이처럼 그렇게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고 또 자신도 범죄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왕들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일 뿐 아니라 또한 북이스라엘에 있게 되는 모든 열왕들의 공통되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여로보암이 범했던 그 죄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200년 그리고 총 19명의 왕 가운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있었고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의 그늘이 짙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그만큼 너무나 세서 정말 그 이후에 있던 백성들이 도저히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세고 강력해서 그렇게 끝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곳곳에 죄의 모습을 심어 놓았을 때에 그와 함께한 백성들 역시도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놓던 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땅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치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것처럼 축제와 같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게 했을 때 바로 그러한 일이 그 일에 함께한 백성들에게도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제와 같고 잔치와 같았던 그런 제사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졌던 그 수많은 음란의 행위들이 백성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저들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그 죄의 올무에 수동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그 죄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그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그렇게 단지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나약함 때문에 죄에 빠지고 범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그것을 지금도 원하고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나답의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이 못 돼서 살해를 당했던 왕이고 바로 이 일이 그 당시 블레셋 국경 도시였던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브돈은 당시 블레셋에 속했던 그런 곳이고요. 이스라엘과는 국경이 멀지 않은 곳에 맞닿아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기브돈이 블레셋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 이곳은 그 이전부터 단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브돈이 바로 기브돈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곳은 단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바로 이곳을 단 지파에게 주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제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 왕을 지나서 그렇게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게 되자 블레셋이 그 틈을 타가지고 이곳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쌌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나답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바로 이 기브돈을 되찾기 위해서 출정을 해서 그것을 지금 에워싸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렇게 예전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금 되찾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내부에서 반란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답의 신하였던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바아사가 왕이 된 후에 나답이 속한 그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성혁명이 가진 특징이죠. 지금 자기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나에게도 그 같은 똑같은 일이 있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은 앞선 왕가의 모든 씨를 전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일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유다의 왕 아비야를 배울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이름의 그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걸리게 되고 그때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서 자신의 아들이 낳게 될지를 묻게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찔리는 게 많아서 그랬는지 그렇게 아내를 아이야에게 보낼 때에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마치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하고 아이야에게 가게 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야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야는 이렇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그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허락한 이 예언의 말씀, 이 엄중한 예언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기브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아사가 역모를 꾸며서 그때 아이야가 전했던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삼족을 멸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같은 처절한 사륙이 지금 여로보암의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불과 2년 만에, 아니 2대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일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바아사의 반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이후로 총 9번의
역성 혁명이 있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는, 성이 바뀌는 혁명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 가운데서 9번의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면 20년에 한 번씩 반역이 일어난 꼴입니다. 20년에 한 번씩 왕가가 바뀌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참 많은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고 그렇게 잔인한 사륙이 있게 될 때마다 성경이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것은 과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과 그 백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후에 스스로 왕이 돼서 24년을 왕위에 있다가 이제 그의 아들 엘라가 바하사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엘라도 전에 나답과 똑같이 2년이 못 돼서 자신의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그래서 결국 2대 만에 또다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을 때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예유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지금 바하사의 집이 몰락하고 또 전에 여로보암의 집이 몰락하는 이 모든 일 속에 진정 저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히하신 말씀의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말씀을 통해 선포된 그 복에 대한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선포된 화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한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완고함으로 자신의 목을 끝까지 굳게 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엄히하신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이 주는 복과 평안만을 생각하고 정작 자신이 지는 죄에 대하여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훈과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여로보암의 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전 강의에서도 잠시 소개가 되었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아히야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그 아히야가 들에서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아이야가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나라를 이 옷과 같이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처럼
그렇게 굳건했던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그중 열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했을 때 지금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된이 일은 여로보암이 아이야로부터 예언을 들을 당시만 해도 사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하고 영화로웠던 그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찢어질 것이라고는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이었고, 더욱이 그렇게 나뉘어진 나라를 여로보암이 갖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일이 이제 말씀 그대로 실천이 돼서, 실현이 돼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게 되었다 했을 때에는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로보암 자신은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말씀하신 대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위정자로 세우셨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던 바로 그 여로보암이었지만, 오히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을 왕이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내가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말합니다. 그렇게 왕이 될 때에는 말씀의 성취를 보았던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을 왕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의 꾀를 쫓아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을 등 뒤로 했던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아사가 왕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아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도를 격동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는 그렇게 무너졌던 여로보암의 죄는 바하사의 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200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되었지만, 바로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갔던 길은 모두 다 동일했던 것입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걸어갔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이러한 이들의 죄가 특별해 보이고 뭔가 더 악하게 보여지지만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이 모습이 실상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 걸어갔던 길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걸어가고 있을 바로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그랬을 때 남유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역사의 곳곳에 이같이 죄의 방지턱 역할을 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귀여운 왕들은 다 남유다의 왕들인데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왕들은 이제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들이고,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싸납게 그려져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왕들이 이제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왕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왕들은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마치 이런 죄의 방지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왕들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 없이 죄를 향해 치달았던 그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런 왕들을 두셔서 그런 저들의 걸음이 잠시나마 멈추게 하시고 또 저들이 지었던 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곳곳에 방지턱을 주셔서 그렇게 죄를 향해 치달아갔던 그들의 삶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지턱 자체가 그렇게 죄로 치달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또다시 뒤돌아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결국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저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던 그 선한 빛이 있었지만 그 빛 자체는 온전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빛 모두는 장차 임할, 장차 그들에게 임할 참된 빛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빛이었고 정말 그 빛 모두가 향하고 있는 유일하고도 온전한 등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빛이 비단 유다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렇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답, 바하사, 엘라로 이어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이 빛이 계속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이 빛이 주는 은혜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같이 짙은 죄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으로 비추었던 그 하나님의 복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남기셨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그렇게 이 빛을 보고 이 빛에 속한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 나타내는 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또 유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치도 볼 수 없고 늘 똑같이 넘어지며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빛으로 걸어가는 자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부르셨으니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